얼마 전 지인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결혼식을 특이하게 숲속 결혼식으로 진행한 건데요.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예식을 올리고 출장 뷔페를 불러 피로연까지 하는 현장이 생생하게 담겼더군요. 그런데 뒤에는 산불 조심이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좀 무개념 결혼식 같더라고요. 소나무 숲에서 취사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우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출장 뷔페를 부르고 숲에서 결혼식을 한 행위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일단 상상을 좀 해보면 그림상으로 굉장히 멋진 결혼식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결혼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숲속에서 또 진행을 하셨어요. 해당 산을 관리하는 곳에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산림청은 그 허례 허식을 없앤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네. 전국 42개 휴양림에서 그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형식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예. 예, 숲속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들은 희망 지역을 정해가지고 네. 해당 휴양림에 신청을 하고 그 일정한 기본 조건이 있기는 해요. 뭐 하객수가 몇 명 이하가 되어야 되고 뭐 흡연이나 폭죽 등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뭐 동의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를 해서 최종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사연을 계기로 해서 또 여러분이 산림청의 결혼식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다시 저희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음식을 그 산 앞에서 만든 건 아닌데 출장 뷔페를 불러서 데우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약간의 불길을 좀 쓰게 될 텐데 산불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좀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까? 저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큰일이네요. 어떡하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가를 받으면 네. 숲속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이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데 네. 산림보호법에서는 이제 화기라든지 인화물질, 발암물질 등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유림, 이제 국가의 소유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취사 도구를 가져가서 숲속에서 어떤 취사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 취사 도구를 이용을 해서 네. 산림보호법에서 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은 지금 사진도 찍었고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어서 이 과태료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만약에 결혼식은 지정된 야외 이런 장소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혼식 관련 사진 등은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뭐 산불 조심 이런 게 찍혀 있었다면 네네. 조금 그쪽은 사진을 찍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산림청에다가 내는 동의서나 이런 계약서 이런 부분에다가 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했으면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유로 예식이 취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어디 뭐 경치가 좋다 해서 이쪽으로 찍읍시다 해서 네. 약간만 넘어가도 그 범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용하게 휴식하기 위해서 산을 좀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식이 갑자기 벌어지고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허가 받은 결혼식이면 어쨌든 결혼식이니까 좀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고성방가까지는 아니라도 고성방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 지금 결혼식 내부에서 네. 시끄러운 행위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누가 뭐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뭔가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거기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경범죄 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네. 어떤 극장이라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뭐 기차나 이런 게 거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주위 시끄럽게 하거나 또 뭐 인근소라는 행위라고 해서 네. 악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허용되는 범위를 아마 허가를 할 때 네.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너무 시끄럽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그러면 네. 사실상 경범죄 처벌법에도 문제될 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누군가 민원을 제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조심할 부분이 결혼식 많습니다.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시끄럽게 막 하고 막 다른 사람 피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야외니까 네. 주변에 또 혹시 민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 야외 결혼식으로 인해서 불이 난다, 산불이 난다 이러면 법적 처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산림보호법에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건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야외에서 결혼식 선호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 뷔페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좀 도시락 이런 걸 네. 간소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